가장 먼저 스킨케어부터 들어갈 건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정말 잘 쓰고 있었다고 언급을 했던 토니모리의 원더세라마이드 모찌 토너인데요. 이 제품은 누적 판매 그리고 후기를 100만 개나 달성한 제품. 세라마이드 성분이 5000ppb나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진정과 장벽 강화에 특화된 토너고 굉장히 대용량에 가성비도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N차 재구매를 하시는 그런 민감성 피부 구원템입니다. 이게 세라마이드 병풀추출물 히알루론산 판테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모찌 토너라는 이름에 걸맞게 찹쌀떡처럼 쫀쫀하고 탄력있는 그런 피부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속건조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가을 겨울철에는 이걸 한 찹토로 3, 4번을 레이어해서 바른다고 했는데 여름철에는 좀 습고 덥하고 피부 열감도 좀 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여름에는 스킨팩으로 사용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화장솜은 믹순의 스킨팩 라운드 패드. 동글동글하게 생긴 패드인데 여기다가 세라마이드 모찌 토너를 아주 듬뿍 쓰여준 거를 붙여줍니다. 아무래도 엄청 큰 대용량 토너다 보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촉촉하게 완전 많이 적셔서 사용해도 양도 진짜 많이 안 줄고 가성비가 진짜 좋습니다. 이 세라마이드 모찌 토너가 지금 올리브영 단독 대용량 기획 세트로 10월 26일 올리브영 오특 할인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특 프로모션으로 30% 할인 정가 15,000원에서 무려 1,5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입술이 지금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립 마스크를 발라주려고 하는데 코코보의 비타 글레이즈드 립 마스크. 박스 패키징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안 버리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꺼내보면 꿀단지 같은 패키징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보통 입술에 각질 생기거나 하면은 안에 알갱이 들어간 립 스크럽도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스크럽 과정이 필요 없이 듬뿍 바르고 자면은 밤사이 입술 각질이 되게 부드럽게 녹아서 아침이 되면 진짜 촉촉하고 각질 없이 부드러운 입술이 만들어지는 립 마스크거든요. 이런 살몬 핑크빛 제형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멜팅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얘가 끈적임이 없어요. 기존 다른 립 마스크들 중에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 나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좋았고 지금 보시는 약간 이런 글레이즈드 도넛 같은 탱글한 광택감이 돌아가지고 듬뿍 얹어두고 자는 그런 나이트 립 케어 뿐만 아니라 립 메이크업 할 때 립글로즈 같은 걸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케이스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촉촉하고 각질 제거하는 데도 도움되고 립글로스 대용으로도 완전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토너도 차차차 발라서 모찌 토너로 모찌 피부 만들어줍니다. 다음에 오늘 베이스는 요거 퍽슬리 에센스 커버 쿠션 1번 데저트 피치. 이거 지난 화장품깡 영상에서 처음 사용해봤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계속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되게 뭔가 얇고 투명하게 커버가 되는데 색깔이 굉장히 화사해가지고 얼굴 톤이 굉장히 맑고 예뻐 보인달까? 그리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았고요. 좀 촉촉하니 뭔가 좀 잘 벗겨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지속력도 굉장히 좋고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부실한 점은 쓰다 보니까 이 케이스가 너무 약해요. 이렇게 케이스를 끼워 넣었는데도 이게 엄청 분리가 너무 잘 돼. 그런 건 좀 단점이지만 쿠션 자체 성능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찹찹 커버를 해줄게요. 다음에 미처 채 가려지지 못한 이런 붉은 잡티들은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컨실러 리넷. 컨실러가 색상이 좀 밝은 편이라서 쿠션도 밝은 편이고 색상은 되게 잘 맞는데 여기 컨실러가 되게 좀 뻑뻑하고 건조해서 조금 갈라짐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썩 좋아하는 컨실러는 아닌데 일단 쿠션이랑 톤이 맞으니까 얘로 가려져 볼게요. 밀크터치에서 제품을 얼마 전에 시딩을 좀 해주셨어가지고 오늘 밀크터치 제품들을 꽤 사용할 것 같은데 밀크터치 올데이 퍼펙트 블러링 픽싱 팩트. 이렇게 밑에 퍼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로 잡티 가려준 부분들 눌러주고 이쪽 팔자 쪽도 번들거리지 않게 기름 좀 눌러주고 가장자리에도 쉐딩할 부분에 코에도 살짝 해줄게요. 전 전체적으로 다 파우더하면 약간 건조해서 하진 않고 필요한 부분에만. 그리고 이거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 에뛰드 컨투어 1번 브러쉬랑 같이 증정되는 키트. 먼저 연한 컬러로 전체적으로 터치를. 제조명 이 쉐이드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약간 쿨톤 채도끼 엄청 빠진 쉐딩 컬러라서 굉장히 티가 안 나고 좋더라고요. 엄청 자연스러워요. 또 깎아버려. 이렇게 그냥 막 터치해도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라서 손이 엄청 갑니다. 그다음에 좀 더 진한 컬러로 홈라인에 살이 확 빠져 보이지 않나요? 제가 원래 코 쉐딩을 잘 안 했는데 요즘 좀 합니다. 라이트한 쉐이드로 코 쉐딩 해주면 코 쉐딩 해주면 얼마 자연스럽게요. 되게 티가 안 나고 막 발라도 자연스럽더라고요. 막 바르거든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가장자리 선 타서 막 바르는데도 되게 자연스럽죠? 그냥 막 바르는 건데 막 엄청 조심할 필요도 없이 막 바르고 있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쁘다. 와우! 그림자 넣기 정말 좋은 쉐딩입니다.
콧대도 좀 높아 보이라고 이쪽에도 음영을 좀 팍 넣어주고 좀 어두운 쉐이드를 묻혀서 코끝에만 끝에는 좀 짧아 보일수록 동글동글 귀엽고 동안 페이스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코끝 짧아 보이게 중앙도 살짝 커팅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음영 잡는 작업 계속 들어갑니다요. 블랙루즈의 아이 디파이닝 펜슬 라이너 PL101 볼륨 마스터 한쪽에 그림자 넣는 쉐이드 한쪽에 이렇게 볼륨 넣는 쉐이드인데 먼저 얘로 애교살 그림자 좀 만들고요. 이렇게 밝은 쉐이드로 애교살 만들어서 오늘 섀도우는 또 밀크터치에서 보내주신 시닝 제품들 좀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섀도우 팔레트 두 가지 갖고 왔어요. 짜잔 밀크터치 스윗 디저트 하우스 팔레트들인데 6호 블루베리 치즈 5호 피치 코코넛 피치 코코넛은 이런 코랄 컬러가 감도는 따뜻한 봄웜 코랄 느낌 팔레트고 블루베리 치즈는 정말 이렇게 블루베리 치즈 케이크 같은 쉐이드들 굉장히 쿨쿨한 라벤더빛 쉐이드들이 많이 보이죠? 제가 옛날부터 원래 참 좋아하던 방법이었는데 약간 웜 쉐이드랑 쿨 쉐이드를 섞어가지고 약간 뽀용뽀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간 웜도 쿨도 아닌 오묘한 컬러들 만드는 거 제가 그런 화장법 되게 막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화장 좀 안 했는데 파스텔빛 뽀용뽀용한 색감의 팔레트들을 보니까 오랜만에 그 작업이 해보고 싶어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 팔레트에 이런 뽀용 피치 코랄 컬러랑 블루베리 라벤더 컬러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뽀용뽀용한 색감 너무 예쁘죠? 다음에 요런 좀 더 진한 너무 귀여운 블루베리 색이랑 요 웜 코랄 색 섞어서 요거 두 개 섞으니까 진짜 예쁜데? 색깔 완전 파스텔빛 뽀용뽀용 주었니야. 좀 넓게 약간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번엔 음영 쉐이드들도 섞어버려. 이런 쿨톤 브라운이랑 웜톤 브라운. 눈이 너무 부어 보이면 좀 그러니까 음영을 아주 살짝. 다음에 오늘은 대환장 섞음 파티입니다. 아래 요 예쁜 코랄 컬러 글리터 요거랑 요 위에 요 예쁜 연보라 컬러 글리터 요거 섞어요. 중앙에다 살짝 오 바른 다음에 살짝만 펴줄게요. 아주 살짝. 근데 얘네 팔레트가 발색이 엄청 잘 되진 않아가지고 은은한 발색 하기엔 좋은 팔레트거든요. 약간 서걱서걱한 재질이라서 막 엄청 부드럽게 발색이 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애교살에 이거 두 개 발라보고 싶은데 홀리카홀리카 싱글 섀도우들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애교살 섀도우들로 유명한 마이 페이브 피스 섀도우 베베랑 러비예요. 베베는 약간 이런 핑크빔 코랄 컬러 러비는 좀 더 핑크빛 약간 이런 베베 러비 러비가 훨씬 더 약간 라벤더 핑크빛 돌죠. 전 이 애교살에 바를 섀도우들 색감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아까 썼던 펜슬 있잖아요. 이거를 컨실러 느낌으로 한 번 더 발라주고 이미 섀도우를 위에 한 상태라서 살짝 파우더 때문에 매끄럽게 발리진 않을 수 있지만 약간 대충 발라놓은 다음에 먼저 베베 보여드릴게요. 베베 이런 색? 은은한 핑크빔 돌면서 러비는 이런 색. 러비는 확실히 좀 더 핑크빛이 돌죠? 오늘 섞음 대환장 잔치니까 섞어버릴게요. 러비 이쪽에 발라주고 이쪽에다 베베 발라주고 지금 애교살이 너무 동동 떠 보이잖아요. 이걸로 한번 눌러줄게요. 페리페라 잉크신신 펜슬 라이너 엔트임 로지 근데 이 펜슬의 단점은 너무 잘 굳어. 굳어서 잘 안 나와요, 발색. 블랙! 뷰러하고 마스카라 좀 해줄게요. 제가 원래 펜슬 라이너들을 진짜 잘 안 쓰고 붓펜만 쓰는데 좀 갑자기 또 펜슬 라이너의 그 은은한 자연스러운 맛이 좀 귀여운 것 같아서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펜슬 라이너 2번 다크 애쉬 브라운 이걸로 아이라이너를 좀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강아지샹 느낌으로 다 뿌용뿌용하게 꼬리 이렇게 처지게 빼봤어요? 제가 요즘 눈썹을 살짝 눈화장 마치고 나중에 그리는 거에 좀 빠져있거든요. 왜냐면 눈화장이 그날 어떤 느낌으로 완성되는지에 따라 아이브로우를 좀 더 진하게 해야겠다 아니면 좀 더 연하게 해야겠다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눈썹을 제일 마지막에 그리는데 금은 킬브로우 오토하드브로우 엣지펜슬 05번 그레이브라 블러셔는 약간 뽀용한 눈의 연결감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어서 팔레트에서 우리 아까 섞었던 쉐이드들 중에 요 블루베리 쉐이드하고 요 코랄색 컬러 있잖아. 요거 두 개 섞어줄게. 섀도우도 블러셔로 활용. 너무 예쁜데요? 블러 색깔. 코끝에도 살짝 남은 거 터치를 해주고 섞은 대환장 파티 하이라이트도 섞어볼 건데 사실 하이라이트는 제가 진즉 섞어서 사용하는 걸 너무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썼는데 요 미샤 이탈프리즘 기어달리아 핑크빛 하이라이트 요거 두 개를 섞어줄 건데 굳이 요거 아니어도 그냥 골드빛 나는 하이라이터랑 이런 핑크빛 뿜뿜 나는 요런 하이라이터들 섞어주면 되거든요. 조금 색감이 완전 이뻐요. 이거랑 요거 섞어서 코에다가 오 이렇게 주니에 주 오 여기 샤랄라 이렇게 발라준 피부 이렇게 얼굴 돌릴 때마다 피부 광이 진짜 예뻐 보여. 턱하고 엄중하고 그다음에 좀 더 얇은 브러쉬를 갖고 와서 눈앞머리 하이라이트 그 넣어두면 진짜 예뻐요. 파스텔빛 뽀용뽀용 컬러감을 완전 넣어버려. 오 너무 예쁘죠? 대존예 이거 애교살에도 살짝 발라도 짱 예뻐요.
마지막으로 립만 발라주면 되는데 누구 제가 정말 학창시절 때부터 진짜 애용하던 저희 세대의 여러분들이라면 다 아실 법한 전설의 그 틴트인데 옛날에는 막 우리 막 빨간 그 체리 착색 틴트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입술에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뭐 먹어도 절대 안 지워지는 그런 틴트. 근데 그런 착색 틴트들의 대표 주자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토니 머리였죠. 그때 유행하던 요 립톤 게리 틴트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무려 누적 판매 333만 개를 달성했던 전설의 틴트. 요 립톤 게리 틴트의 화려한 부활이랄까? 짜라! 그 베스트 컬러들이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올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얘네 패키징은 굉장히 품절 대란이었던 짜잔! 요 올리브영 1위 게리퍼터 틴트들 아시죠? 제가 요 게리퍼터 틴트들도 리뷰를 했었는데 두 개가 패키징이 굉장히 흡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버터 틴트 약간 여름 느낌 버전으로 출시가 된 게 바로 이 토니머리 게리 틴트 컬러풀 워터입니다. 기존의 립톤 게리 틴트들이 약간 젤 제형이었다면 요 게리 틴트 컬러풀 워터는 젤 워터 제형이거든요? 그 옛날 젤 제형 틴트들보다 훨씬 더 약간 수분감이 도는 제형이고 2호 오마이 로즈는 내추럴 로즈 컬러고 3호 푸시 판타지는 얼굴 형광빛이 탁 켜지는 그런 핑크 컬러. 4호 레드핫은 제 눈에는 약간 오렌지기가 도는 듯한 그런 리얼 레드 컬러인데요. 얘네 틴트들이 정말 좋은 게 워터파크, 수상 스포츠, 페스티벌 등 여름 아웃도어 활동에 진짜 최적화된 틴트인 게 층분리 현상 없이 선명한 발색이 정말 오랜 시간 유지되고 진짜 지워지지가 않아요. 일명 타투 틴트랄까. 픽싱 기능도 진짜 뛰어나고 컬러프루프. 진짜 제가 이렇게 물티슈로 벅벅벅벅 지워내고 있는데도 착색이 이렇게나 남아요. 진짜 틴트 지워지지 않아야 될 때, 장시간 수정화장 하지 않고도 틴트가 남아있어야 할 때, 그럴 때 쓰기 딱 좋은데요. 잘 보여야 되는 약간 그런 쌈맘? 그런 사람들이랑 밥을 먹을 때 중간에 틴트를 매번 수정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베이스로 발라주고 다른 립 컬러를 그 위에 얹든지 해서 절대 그 속안의 입술 색감은 지워지지 않게 제가 만들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거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오늘 메이크업 룩에는 살짝 푸시아 도는 컬러를 베이스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날그날 메이크업에 톤에 맞춰서 일단 베이스 컬러를 골라줘요. 무난한 웜톤 메이크업 같은 거를 했다고 치면 약간 레드핫 그냥 빨간 건 거를 발랐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핑크빛 뽀용뽀용 메이크업 했으니까 우리 아까 토코브 립 마스크 이제 얹어놓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살짝 걷어냅니다. 물티슈로. 물티슈로 그냥 쓱 한번 해주면 각들이 슉 벗겨져가지고 엄청 매끈한 상태의 입술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 틴트를 베이스 작업으로 안에 착색되는 용 틴트를 발라주는 거예요. 완전 진한 얼굴에 형광등이 팡 켜지죠.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바르면 당연히 너무 촌스럽잖아요. 이 착색이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재빠르게 면봉으로 완질완질 해줍니다. 요즘 오버립 많이들 하시잖아요. 오버립 베이스도 착색이 될 수 있게 착색을 만들었어요. 티슈로 한번 찍어볼게요. 두 번 찍어볼게요. 세 번 찍어봅니다. 첫 번째 찍었을 때 요만큼 묻어나왔고 다음에 뭐 묻어나지도 않았어요. 너무 깨끗하죠? 완전 지워지지 않아요. 진짜 착색 잘 되고 진짜 안 지워져요. 이거를 바르고 하루 종일 뭐 마시고 먹고 했는데도 아침에 발라도 저녁까지 유색이 남아있어. 그 정도로 진짜 안 지워지고 진짜 아웃도어 활동하거나 뭐 페스티벌 갈 때 수영장 갈 때 무조건 립 지워지는 거 진짜 싫다 하실 때 진짜 바르기 좋은데 오늘 메이크업의 전체적 완성 색감보다는 좀 진하잖아요 얘가. 다른 제품으로 얘를 눌러주는 거예요. 롬앤 블러퍼지 틴트 12번 워밍업. 이거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색깔인데 진짜 이거 누디한 코랄 립 베이스로 활용하기 너무 좋고 색깔 진짜 피치빛 뿌용뿌용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틴트인데 이걸로 색감을 얘를 약간 죽여줘요. 이 색을 이 안에 푸시아 컬러감은 남아있는데 색이 살짝 죽어서 지금 굉장히 예쁘죠? 이 롬앤 립 매트 펜슬 5번 토피 쉐이드 이걸로 살짝 입술 디테일 조금 잡아줄게요. 오버립 살짝 해주고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도 한 번만 더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살짝 터치해서 좀 더 그림자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왜 아까 이 토코버 립 마스크 립 글로스로도 사용하기 예쁘다 그랬잖아요. 글로시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립 마스크 이렇게 살짝 좀 녹여가지고 이렇게 얹어줄게. 이렇게 글로시한 광택감도 돌고 이쁘지요? 요즘 얘를 굉장히 썸머프루프용 틴트로 아주 잘 쓰고 있는데요. 얘네가 이번에 또 할인이 들어갑니다.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올리브영 할인 기획전이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7월 24일 하루는 5특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가지고 30% 할인을 해요. 그래서 정가 13,000원에서 9,100원에 개탈 수 있고 7월 24일이 아니어도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쭉 이벤트 기획전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 할인된 금액으로 정가 13,000원에서 할인가 9,800원에 이 틴트들을 겟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뭐 수영장 가거나 워터파크 놀러 갈 일 아니면 절대 립 지워지면 안 되는 일들이 많다 하실 때 얘를 깔아두면 진짜 어디 가서 입술색 허옇고 이럴 일 없기 때문에 여름용 틴트로 완전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 메이크업 마쳤는데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